저 같은 경우는 게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두 대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사양이 되게 좋은 컴퓨터. 그러니까 게임용 모든 게임들을 다 돌릴 수 있는. 그다음에 이 통출용 컴퓨터는 좀 더 사양이 줄어도 상관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방송만 내보내는 거예요. 방송에서 본 모습 그대로 친절하고 상냥한 멘토 대도서관. 그러나 멘티들의 소개 영상을 본 후 돌변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마이크를 안 달았구나. 아,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나님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데. 과연 멘티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슬아 씨. 네. 19살. 네, 맞습니다. 고3이에요? 네. 오, 고3인데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네. 그런 안 좋은 시선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영상 쪽도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도 좀 많이 헷갈리고. 맞아요. 주변에서 한 가지만 하지 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려고 하냐 이런 소리도 있으니까. 네. 요즘 세대 특징이 그래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 하고 싶거든. 엔잡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정도는 충분히 투잡으로 할 수 있을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취직하셨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화장품 콘텐츠들 내가 화장품을 이만큼 좋아하고 많이 알아왔고 그런 콘텐츠를 꾸준히 올렸어요. 그 회사의 면접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도 그 몇 년간의 커리어가 거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서랍장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의 본인의 처지잖아요. 네. 그죠? 네. 아까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네. 네. 아, 고민이 뭐예요, 그러면? 저도 유튜브를 네. 하고 싶은데. 네.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셨고 그걸 보면서 아, 진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레드오션이 된 것 같다? 네, 그렇죠. 레드오션이 된 것 같아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을 낸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다 레드오션인 거잖아요. 그럼 식당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식당 할 사람들은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거기가 레드오션이냐 아니냐는 절대 중요치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레드오션 안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티가 나요. 표가 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레드오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한번 볼까요? 서럽당. 아, 구독자. 207명이네요. 1년 지났는데? 아, 근데 이게 많으셨어요. 많으셨어요? 네, 6개월 씩 그러니까 하다 말았죠. 네. 아, 너무 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나님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기획을 일단 생각해야 돼요. 그럼 꾸준히의 그 기간이 네. 일주일에 그게 2개씩 2개씩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것들 네.